거기서! 이런, 시드니가 좀비로 변했잖아. 누가 좀비예요? 전 당신의 관리원 김재리예요. 그리고 시드니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제가 VR로 프로그래밍한 가상 인격이라고요. 네가 프로그래밍 했다고? 네, 대사도 다 제가 쓴 거예요. 자일도 내 꿈을 망가뜨려줬군. 한창 좋을 때였는데. 이제 꿈은 그만 꾸시고 브리핑을 들어주세요. 다 왔으니까. 약 5시간 전 비능력자인 여성이 위상력을 이용한 무차별 파괴를 벌이기 시작했어요. 며칠 전에 처리된 줄 알았던 차은정의 잔류 사념이 인근에 거주 중인 젊은 여성의 몸에 들러붙은 것 같아요. 이후 그녀는 도심을 돌아다니며 파괴 활동을 자행 중이에요. 인근 주민들은 대피시켰지만 그녀는 여전히 도심에서 날뛰고 있죠. 다른 클로저들은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알았으니까 도착하면 말해. 그때까진 방해하지 말라고. 거의 다 왔어요. 그 버전은 제가 만든 8차원 롤러코스터인데. 골프, 괜찮아요? 왜 그런 걸 만들어서? 이래가지고 그녀를 찾을 수 있겠어요? 아니, 찾으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네? 그쪽에서 먼저 우리 지체. 얼른 끝내자고! 아까 해변에서 내가 못 잡았지만. 잡았다, 시드. 갇혀라, 원력! 대단한 솜씨군요. 여전히 아부에도 뭐 안 나와. 그보다도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놀다 가면 안 될까? 안 돼요, 볼프. 사냥터지기 팀의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. 사냥터지기라. 그런 건 됐으니까 VR이나 다시 좀 보자. 또요? 이렇게라도 휴가를 가야겠어. 현실에선 어차피 못 갈 테니. 안녕하세요. 시드니예요.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세요. 볼프강 슈난더. 멋진 이름이네요. 직업은 뭐예요? 직업은 클로저다. 곧 그만둘 거지만.